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플랭크와 양대의 산맥으로도 불리는 할로우의 정석에 대한 영상인데요. 할로우에 대한 운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형태는 중력에 있어서 플랭크가 버텨내는 운동이라면 몸통이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버텨지는 운동이라면 할로우는 등을 대고 그 상태에서 팔다리를 멀리해서 몸통의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동작인데요. 허리가 약하거나 코어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좀 위험 요소가 많은 동작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이 할로우라는 동작은 필라테스에서 더블레그 스트레치라는 동작과 흡사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몸을 연결해서 필라테스식으로 풀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할로우의 정석을 다루되 약간은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갈 거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바닥에 누워 주실 거예요. 할로우의 동작은 어떤 동작이냐면요. 제 경우에는 허리를 아무리 바닥으로 눌러도 거의 약간의 틈이 날 정도로 엉덩이와 허리에 옆모습에서의 갭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몸을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리가 떠 있더라도 속근육으로 잠근 상태에서 동작을 취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거나 저와 똑같은 몸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골반을 말더라도 배를 깊숙하게 코어 근육을 다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등이랑 매트랑 딱 붙인 상태에서 동작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완성 동작은 이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허리가 아프지도 않고 복부는 길어져 있고 다리는 몸에서부터 뻗어져 나가고 팔도 몸에서부터 길어지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필라테스에서 더블레그 스트레치라는 동작은 이 상태에서 거의 똑같죠. 오히려 마지막 마무리 동작까지 해주면 이 동작이 하나가 완성되는 게 더 큰데요. 할로우를 단계적으로 본다면 약간 데드버그 동작을 응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데드버그는 죽은 벌레의 자세를 취해주시면 되는 건데 누운 상태에서 팔다리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몸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팔다리가 같은 범위만큼 멀어지는 게 일단은 코어 근육에 가장 안전하고 밸런스를 지키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팔다리를 똑같이 멀어지게 할 때 10도, 20도, 30도 구간을 정확하게 거울 또는 다른 분이 체크를 해주셔야지 내가 나는 팔을 이만큼 하는데 다리는 요만큼 갔네 해도 좋은 동작은 아니고요. 팔은 이만큼 갔는데 다리는 이만큼 갔어요. 그러면 내 경우에는 하복부의 기능이라든지 다리와 이 배꼽선이랑 골관절을 연결하는 힘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런 거를 인지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할로우 동작에서는 고개를 들어버리잖아요. 하지만 고개를 드는 힘조차 내가 부족하다면 일단 다시 백투더 크런치의 정석 편을 참고하셔서 내 목을 몸통의 힘으로 들 수 있는 힘이 길러질 때까지는 이 동작을 도전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먼저 머리를 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누운 상태에서 천장이랑 나랑 몸통을 사각형으로 만든 상태에서 딱 압축시켜 두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팔다리를 들고 유지. 이때도 이게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몸통의 힘으로 다리나 팔이 불편하지 않게 들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고 자, 오른팔과 왼다리를 천천히 보내볼 건데 먼저 팔부터 들 거예요. 이때 어깨가 이렇게 된다든지 막 뻐근하게 된다든지 너무 팍 툭 소리가 나게 되면은 어깨를 약간 날개뼈를 등 안쪽으로 닫아준 상태에서 어깨가 뜨지 않는 범위로 천천히 손바닥을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열어주셔도 돼요. 어깨와 등이 뜨지 않는 범위로 내가 어디만큼 보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좌우를 같이 했을 때도 한쪽이 더 약하거나 뻐근하게 또는 쭉 근육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절에서. 그럴 때는 약한 쪽에 범위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리를 다시 가볼게요. 자, 방금 팔 할 때는 이 상태에서 팔 범위만 이렇게 가동성 다리 낮춘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은 다리. 다리는 그냥 뻗어볼 거예요. 뻗어본다는 거는 이 상태에서
배랑 엉덩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무릎을 펴는 거예요. 이때 골반이 뜨거나 골반이 빠지거나 허리가 트위스트 되는 게 아니라 쉬프트 되는 게 아니라 골반이 정렬을 맞춘 상태에서 내가 온전히 다리를 뻗을 수 있는지 한쪽씩 두 다리를 같이 뻗으면 허리와 복부, 코어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쪽씩 뻗어보는 거예요. 이때도 내가 문제가 없으면은 이 상태에서 고개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고개를 드는 형태를 팔을 약간 이용을 해볼게요. 갈비뼈에서 턱을 당기고 연결시킨 그대로 올라온다는 느낌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내 어깨와 팔과 몸과 여기 턱까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올라와 보는 거예요. 자, 이때 팔로 던지는 게 아니라 팔도 어깨도 하나, 턱을 당기고 마치 손으로 손이 저기 멀리를 향해서 부채 모양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하지만 등이 너무 이렇게 말리지 않고요. 오히려 허리는 길어진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가슴은 열려있고 어깨를 약간 연 상태에서 등의 힘으로 팔을 밀어냅니다. 그대로 유지. 다시 누워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반동 없이 턱을 당기고 척추와 몸의 코르셋을 조여서 몸통 전체의 근육을 활성화시키면서 후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그제서야 팔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버텨주세요. 그 다음 무릎을 펴주세요. 유지. 이게 할로우의 1단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할로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시 다리를 안아서 누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여기까지 가볼게요. 무릎을 테이블 자세로 두고 팔은 앞으로 나란히. 천천히 턱을 당겨서 몸 전체 에너지로 복부 근육을 사용하면서 상체를 컬업합니다. 복부가 단단하게 조여졌고 허리는 바닥에 있고 엉덩이는 약간 합쳐져 있어요. 손을 뻗어낸 상태에서 팔다리를 천장으로 들고 유지. 마치 천장을 향해서 팔다리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이 점점 아파오거나 또는 어깨가 아파오거나 다리가 아파오시는 분들은 그 직전까지만 버티시면 돼요. 또는 목 디스크나 목이 유동 약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버텨도 같은 효과 느낄 수 있어요. 다시 누워줄 거예요. 자, 팔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얹어드릴 텐데요. 목 뒤에 파인 부분이 있어요. 후두골 부위. 그 부위에 손볼을 이렇게 포개줄 거예요. 한쪽 손볼을 대고 그 위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머리로 손을 누르세요. 손으로 머리 말고 머리로 손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팔꿈치가 닿아 있는데 팔꿈치를 바닥에서 살짝 떼는 거예요. 그리고 양손을 정수리 쪽으로 뽑아 올리면 목이 길어지는 형태가 돼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두 다리를 듭니다. 팔꿈치는 아까 누운 상태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 형태 그대로 손을 뻗으면 목은 그대로예요. 유지. 자,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시선인데 시선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척추가 갑자기 경추가 뒤로 꺾여요. 이렇게 천장을 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턱은 당겨놓고 자연스럽게 척추의 연장선에 목 위치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시선은 천장보다는 살짝 멀리 바라봐 주시는 게 더 안전할 거예요. 다시 안아줍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레인지를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고요. 다리를 먼저 들어주고 팔은 앞으로 나란히. 상체가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손이 앞쪽으로 안 가고 천장을 향해서 찌르듯이 손을 유지시켜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리를 펴고 귀 옆까지 손을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다리를 아주 살짝 보냅니다. 와,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마찬가지로 플랭크는 오래 할수록 효과가 좋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할로우는 내가 지켜낼 수 있는 만큼만 버티고 그 안에서 충분히 정확하게 코어 근육을 잠근 상태에서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5초씩 버티는 거를 저랑 10번 정도 할 거예요. 되게 힘들 거예요. 점점 레버를 늘릴 거기 때문에 조금씩 가능한 범위만큼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리 들고 손 들고
턱을 당기고 척추의 연장선으로 몸을 들어 올리세요. 5초. 둘, 셋, 넷, 다섯. 잠깐 누웠다가 다시 갈게요. 조금 더 멀어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지금 거울이 없어서 팔다리가 몸을 중심으로 똑같이 만큼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맞춰졌다는 가정하에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조금 더 멀어질 거예요. 가져오세요. 한 번 더. 이렇게 버텼다가 눕지 않고 바로 갈 거예요. 힘들다. 자, 여러분 앞에 충분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하는 시간이에요. 다섯 번 더 해볼게요. 잠깐 누웠다가 다섯 번에 조금 더 힘들게 한번 해볼게요. 다리를 들어 올리기 전에 저는 무조건 다리를 한 번에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안전하게 두 다리를 모아서 이렇게 뻗어주시면 돼요. 팔도 마찬가지로 상체가 올라온 다음에 잠깐 버텨주고 다시 5초 갑니다. 다시 5초 갈게요. 다시 5초. 잠깐 누워주세요. 응용 동작을 딱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상체가 유지된 상태에서 다리를 움직일 거고요. 다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체를 움직이도록 할게요. 총 3번씩. 많이 하지 않아요. 화면에 지금 제 땀이 안 보이는 게 정말 억울해요. 저 진짜 코 운동하면 땀 엄청 나는데 맨날 구독자분들이 저는 땀 안 난다고. 이렇게 제가 할로우의 정서편을 찍어봤는데요. 땀이 나요. 진짜 힘들고요. 제가 단계적으로 조금 방향을 잡아드리자면 기초 필라테스 편을 제가 항상 추천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플랭크의 정석. 그 다음에 슈퍼맨의 정석,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할로우의 정석입니다. 그 정도로 코어 근육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켜주기도 하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동작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단계적으로 조금 더 범위를 늘려가는 훈련 방법을 인지한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막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근육을 사용하는 습관을 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틈틈이 코어 근육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호흡이라든지 또는 바른 자세로 앉기라든지를 인지하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코어 근육이 활성화되고 내 몸의 안정성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항상 바른 자세, 호흡, 무너지지 않게 앉아있는 연습을 먼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